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뇌신경, 중추신경세포에서 이 세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불안을 좀 완화시켜준다라든지 좀 초조함, 너무 이렇게 항진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안정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칼슘을 별명으로 천연 안정제.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요,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. 약간 불안함, 그다음에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가 칼슘이 부족하면 과식을 할 수도 있고요. 네?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과식은 뭐야? 옛날이에요? 아니 칼슘하고 과식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그런 생각이 들죠. 네, 왜 그러냐면 이 칼슘이라는 건 사실 우리 몸에 이 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. 네. 그러니까 사람이 칼슘이 모자르다 싶으면 대사가 잘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칼슘이 모자르면 뭔가를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과식을 조장해서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이 당뇨의 위험도 한 30% 정도 낮아지더라 이런 보고도 그래요? 있거든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의 충분한 섭취가 뭐 혈당 조절 대신 과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죠. 자, 김정현 교수님 그렇다면 칼슘이 풍부한 그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우선적으로 한국인 권장 섭취량을 보면 남자는 800mg, 여자는 700mg입니다. 또 중요한 것은요, 50대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과 똑같이 800mg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. 칼슘 하면 우리가 제일 근본식품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우유 먼저 말씀드리고요. 네. 또 아까 말씀드렸던 멸치. 멸치. 저는 오늘 꽃새우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새우도 네. 많군요. 네, 꽃새우도 우리가 지금 껍질까지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꽃새우에도 칼슘 함량이 많고요. 그다음에 치즈고요. 치즈는 우유와 함께 유제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. 네.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깻잎입니다. 네. 깻잎에 웬 칼슘? 깻잎에 너무 안 어울려요. 깻잎에도 칼슘의 함량이 아주 많아요. 그렇긴 하지만 깻잎에 있는 수산 때문에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뭐 나이가 들수록 칼슘 꼭 먹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에요. 어떻게 하면 좀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? 네, 칼슘 하면 항상 떠올리셔야 하는 영양소 있습니다. 칼슘의 최고의 파트너인데요.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타민 D입니다. 과거에는 우리가 햇빛 영양소라고 해서요. 특별히 식품을 통한 섭취가 중요성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았는데요. 최근에는 햇빛으로부터 얻는 비타민 D는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식품으로부터의 섭취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. 보통 하루에 15분 정도 햇빛을 받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그 공급량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네, 버섯류, 그리고 생선류, 우유 이런 섭취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.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. 버섯 같은 경우에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요. 버섯도 역시 햇빛에 의해서 건조했을 경우에는 비타민 D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, 좋은 햇빛에 식품 말려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아까 그...